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신문사 내용을 보니까 미국의 물가가 좀 잡힌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뭐 이런 내용은 우리 함께도 귀가 솔깃한 내용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이제 금리가 항상 지금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고금리 정책이 조금 숨을 고르기를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작년 12월 생산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6.2% 상승했다고 미국 노동부가 밝혔다. 시장 예상치 6.8%보다 낮아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3월부터 6월 4개월 11%대 7월 이후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9월 8.5, 10월 8.2, 11월 7.3 결국 6%대로 떨어졌다. 아마 이 소식이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올리는 그런 폭이나 속도를 상당히 조절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요 며칠 한 3, 4일 동안에 미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기술주 가운데서도 가장 이렇게 좀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반도체 회사 주식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1월 6일부터 시작해 계속 지금 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또 거의 뭐 친구처럼 지내는 이런 AMD 같은 경우도 주식이 계속 지금 오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보시게 되면은 현장을 가장 여러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저 뭐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감원을 하네요. 상당히 감원 수가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만 명 정리해고를 한다는 거죠. 전체 직원의 5%. 이 사람들은 뭐 감원할 때도 화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미국 증시 아주 대장주 가운데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렇게 1만 명을 직원을 정리하겠다. 상황을 상당히 어렵게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의 말미에 이 내용을 내보내는 것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는 판단은 이런 뉴스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잡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시가 좀 회복되는 것 같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만 명을 정리해고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더 한층 또 경고가 나오네요. JP모간과 모간스탠리는 현재 증권시장의 상승세는 그냥 신기류 같은 것이고 곧 난기류를 만날 것이다. 조만간 연초 주식의 상황들이 신기류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향후 몇 주간 주가가 상승한다면 이를 주식 비중 축소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다. 더 오르지 않을 테니까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라. 회복기는 연준이 금리를 인한 후에 오고 우리는 현재의 주가 상승세가 곧 난기를 만나 시기상조로 끝날 것으로 본다. 오늘 방송의 말미에 이 내용을 넣은 것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상반된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판단이 JP모간이나 모간스탠리의 경고 메시지는 상당히 이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